일체 재건망, 일체 재건의 그물을 다 알고자 한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략 삼부리심을 바란 것이니라. 불심을 바란 것이니라. 그 사람 불심 있다, 불심 없다. 우리 그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재건망이라고 하는데 뜻이 있어요. 그물. 전부 그물처럼 얽혀 있어.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물같이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정, 무정, 유상, 무상,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정이 있거나 정이 없거나 사람이거나 저 식물이거나 자연현상이거나 가까이로는 참 미세한 세포, 백조의 세포, 백억조의 세포에서부터 저 멀리 백억 광년 저 멀리에 있는 드넓은 은하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다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이게 망자예요. 그물망자. 그런 것을 다 알고자 하는 까닭에 보리심을 바랬다. 불심을 바랬다. 중생의 용락 이해와 초발심 공덕이라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불자야 부치 차여하고 다시 이 비유는 덮어두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에 능이 동방으로 무수 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용락. 중생들의 용락이 하고자 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이거 환경 공부할 때는 환경이 좋은데 또 환경 공부 끝나고 나면 다른 것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먹고 싶은 것도 그게 해당되고, 뭐 차놀이 하는 것도 그게 해당되고, 무슨 뭐 하지 어디 뭐 산천을 좀 봤으면 싶은 것도 그 속에 해당되고, 뭐 TV 연속극 보는 것도 그 속에 해당되고, 등산하는 것도 그 속에 해당되고, 뭐 무슨 뭐 수영장에 가는 것도 그 속에 해당되고, 누구 만나고 싶은 것도 그 속에 해당되고, 그게 종종 용락이라. 가지가지 용락.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생각, 이걸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좀 못하고 좁은 생각을 할 때, 내가 환경 좋아한다고 그 환경 좀 읽고 환경 좀 사경하고 하지 왜 쓸데없이 그래 시간 낭비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러냐고, 쓸데없는 짓 하냐고, 내가 이제 그런 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좁은 생각이지. 중생의 종종 용락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야.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내가, 절에 스님들하고 살다 보니까 전학계나 부처님하고 뭐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 듣고 연불소리 듣고 그러면서도 저 중생은 불교가 하나도 이해 안 되는구나. 정말 부처님이 국자 비유를 참 잘도 들었다. 부처님이 오직 딱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려고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출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출가해가지고 머리 깎고 가사장삼도 있고 부처님 밑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도 불법에 대한 이해와 신심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저거는 평생 국을 떠나는 국자와 같다. 남에게 이리저리 전달은 하면서도 자기는 그 불법의 맛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 국자가 아무리 국을 많이 떠날려도 국자가 언제 국맛 봤다고 하는 적이 있어요? 짠지 뭐 싱거운지 매운지 국자는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어 국자는.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 불법을 만났을 때 그 부처님의 그 마음에 백분의 일,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착 이렇게 혀를 담궈가지고 그 맛을 조금이라도 보는 거. 이게 아주 참으로 큰 그 복이고 행운인 것입니다. 초발심한 공덕 선거는 그
끝을 알 수가 없느니라. 아이고 불자야 보살은 한계를 두어서 다만 그러한 중생들의 종종 방편을 알기 위한 거로 버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다. 일체 세계 소유 중생들의 종종 방편을 다 알기 위한 것이며 광설하면은 일체 세계 망, 방편 망 그랬죠. 저 앞에서는 이제 용락의 망 그랬고 용락의 망 이야기했나 지금? 용락의 그물, 그물을 그 그물은 그와 같이 이제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불심을 바라고 보리심을 바랐다. 또 중생의 방편 이해와 초발심 공덕이라 그랬어요. 방편은 여기 있네. 불자야 이 비유는 그만두고 가사 유인이 일념경의 동방으로 능히 동방으로 무수세계 소유 중생들의 가지가지 방편을 알며 이와 같이 널리 살아면 내지 제10에 이르고 첫째 사람, 둘째 사람, 셋째 사람, 넷째 사람 이렇게 해서 열 번째 사람에 이르고 또 남서북방과 사유상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이 시방 중생의 가지가지 방편은 가지 변제니와 가히 그 끝을 알 수 있거니와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바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공덕의 성근은 능히 그 끝을 알 수가 없나니라. 하이고 왜냐 불자야 보살이 한계를 두어서 제한을 해가지고 다만 이러한 세계의 중생들의 가지가지 방편을 알기 위한 고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부재한 안니불자 아니다. 위 진지 다 알기 위해서다.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의 가지가지 방편을 다 알며 널리 이야기하자면 욕진지 일체 방편망 그랬네. 일체 방편에도 그물망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끝없이 끝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편. 그것을 다 알고자 하는 까닭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랬나니라. 그 다음에 중생의 차별심 이해와 초발심 공덕 그랬습니다. 차별심 이해. 참 중생들의 또 차별한 마음이 또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각양각색이거든요. 정말 차별한 마음이 많아요. 예? 9번 했는데 이제 한 번씩 실수를 하면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만히 이 나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일생이 실수투성이라. 전부가 실수투성이라.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전부가 실수투성이라. 온전한 게요. 100가지 중에 한두 개라. 한두 개. 온전한 게 한두 개라. 제일 큰 실수가 요즘 와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젊고 건강할 때 10대, 20대 헛시간 보낸 거. 그때는 젊고 건강하고 막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괜찮거든. 하루 푹 자고 나면 괜찮은데 그 시간들을 열심히 정진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 정진할 길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전도 공부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어도 한 서너 개는 해놔야 되고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게 나의 실수라. 제일 큰 그 외에도 실수투성이고 그 외에도 실수투성인데 제일 크게 마음에 다가오는 실수가 젊고 건강할 때 공부 열심히 하지 못한 거 그게 큰 실수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인생은 실수투성이니까 실수 좋습니다. 중생의 차별심 이해. 차별한 마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불자야 이 비유는 다시 그만두고 가사의 어떤 사람이 한 생각 가운데서 한 생각 능히 동방 무수 세계에 있는 중생들의
가지가지 차별심을 알며 널리 이야기하면은 이 시방세계 소유 중생의 종종 차별심은 가지 변전이와 가히 그 끝을 알거니와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물이심을 바란 공덕의 성거는 무유 능 득지 기재자니라. 그래서 사선을 딱 꺼버려요. 그래야 단락이 납니다. 그 끝을 알 길이 없다. 초발심 공덕은 그와 같이 크다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아이고 불자야 보살이 한계를 두어서 다만 이러한 중생들의 마음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물이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법계 허공계 무변 중생들의 가지가지 차별한 마음 차별심과 내지 차별심을 알고자 한 것과 알고자 하며 내지 일체 신망 일체 차별한 마음의 그물 마지막에 와서는 꼭 그물망자가 있네요. 일체 마음의 그물을 다 알고자 한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바랬나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눈에 들어오죠. 술술술 흐르죠. 흘러가지요. 뭐 비슷한 문장이고 하니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말은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중생의 업 이해와 초발심 공덕 그렇습니다. 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초발심 공덕 불자야 부치 차유하고 이 비유는 그만 덮어두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에 능히 동방 무수 세계 소유 중생의 가지가지 업의 차별한 업을 알며 널리 말하자면 이 시방 중생의 종종 차별 업은 가히 그 끝을 안다고 하거냐. 어찌 중생들의 업의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업력 난사이라. 언제 그 업이 튀어나올지 몰라. 저도 내 자신을 자기가 제일 잘 알지. 그렇지만 언제 무슨 업이 튀어나올지 몰라. 늘 그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아. 인생살이가 무슨 업이 튀어나올지 몰라. 아 인생살이가 가만히 지금 와서 철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업이 튀어나올지 몰라.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막 사람들 속에서 무슨 업이 들어있는지 몰라.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무슨 업을 지었는지 그 업이 제팔 아래식 잠재식 무몰식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연의 때를 딱 만나면은 그냥 툭 붉어지는 거야. 그게 저게 옛날에 그 저기 뭐 그 어떤 스님이 공부를 잘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게 있었어.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맨 노리고 있는 거야. 죽어도 또 노리고 있고 죽어도 각자 인생을 살면서도 계속 그게 사라지지 않고 자기가 풀질 않아놓으니까 본인이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안 풀어놓으니까 계속 따라다닌 거야. 그래 스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이제 국사까지 됐어. 그래 국사가 되놓으니까 막 그냥 뭐 나라에서 오동나무 침대에다가 막 황금을 박아가지고 침대를 근사하게 만들어주고 무슨 뭐 이불도 엄청 좋은 걸로 그냥 절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것을 하사해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이 노리던 사람이 옳다 잘 됐다. 이게 기회다. 네가 큰 스님이 됐다고 그렇게 누리는구나 하고는 다리에 종기가 돼서 딱 붙은 거예요. 그 종기가 돼가지고 사람 인면창이 됐어. 사람 얼굴이 돼버렸어. 창이.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되면 나도 밥도 하고 이제 입을 벌리고. 그래 나중에 이제 진짜 훌륭한 도사에게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네가 틈을 주었다. 그렇게까지 복을 누릴 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왕사 국사가 됐다고 그렇게 복을 함부로 수용하니까
거기에 이제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게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원수를 갚는 거지. 인면창이 그 종기처럼 무릎에 붙어가지고서 그런 저런 이야기들 뭐 많잖아요. 심극마침이라 마음에 틈이 생기면 삿된 생각이 침범해. 문에 틈이 생기면 뭐가 침범해? 바람이 침범하지. 살림살이에 틈이 생기면 뭐가 침범하지? 예. 그 여러분들 경험 속에서 아마 많이 예, 예, 있었던 내용들일 겁니다. 뭐든지 틈이 생기면 침범하게 돼서 그게 왜, 뭐냐? 나도 모르게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업들이라. 그래, 업이 그렇게 있어. 그래서 늘 조심하고. 그래, 옛날에 그 법륜사계라고 해가지고 법륜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자기 제자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큰 절에 조실로 이제 가게 된 거야. 가게 되는데 이제 주의사항을 이제 주는 거야. 네가 거기 가서 큰 어른 옷을 하고 중생 교화를 하되 복불가 사진이라 네가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을 다 쓰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이제 그 여행을 하다가 여름인데 물이 겨울 물이 아주 시원하게 아주 넉넉하게 흐르는데 그 훌렁훌렁 벗고 목욕을 하고 가도 좋을 일인데 겨우 조금 벗고는 겨우 물을 찍어가지고 아이고 시원타 아이고 시원타고 얼굴 겨우 따고 손발 겨우 씻고 그렇게 하는 거. 옆에 시자가 보니까 아이 스님 그 들어가서 목욕 좀 시원하게 하고 가시지 뭘 그렇게 하냐. 흐르는 물은 한이 없지만은 내 복은 이 물을 쓸 내 복은 한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 쓰지 못한다. 흐르는 물이라도 나는 다 쓰지 못한다. 야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이 되고 큰 어른이 되고 그런 거지. 그런 마음 자세. 그렇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게 종종 차별 업. 이 무서운 거예요. 업력 난사이 우리 연불에도 있잖아요. 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이 무서운 것이다. 그런 것을 다 알면 광설 널리 이야기하자면은 이 시방 중생의 가지가지 차별 업은 가히 그 끝을 알 수 있거니와 중생이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을 발한 선근의 끝은 불가득지다. 그 다 알 수가 없다. 왜냐? 불자야 보살이 한계를 두어서 다만 그러한 중생들의 업을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라 삼세 일체 중생들의 업을 다 알고자 하며 내지 일체 업의 그물까지 다 알고자 한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랬나니라. 보리심을 바랬나니라. 불심을 바랬나니라. 그 불심의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계가 끝이 없어요. 보리심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건 보리심의 근본은 뭐다? 우리 마음이야. 우리 진여불성이라고. 보리심 뭐 아무리 보리심이니 불심이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 우리 각자 마음이 근본이야. 우리 각자의 마음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 근본 마음이 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마음. 불심, 보리심도 끝이 없는 거죠. 중생의 번뇌 이해와 초발심 공덕 그랬습니다. 불자야 이 비유는 다시 그만두고 가령 어떤 사람이 일념경에 능히 동방으로 무수세계 소유 중생의 가지가지 번뇌를 알되 생각생각에 이와 같이 해서 아성지급이 다할 것 같으면 이 모든 번뇌의 가지가지 차별을 능히 그 변제를 알 수 없거니와
유제인 또 두 번째 사람이 일념경에 능히 전인의 아성지 소지 중생 번의 차별을 능히 다 알아서 이와 같이 다 아성지급이 다 할 거 다 하며 차제로 광설하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해서 열 번째까지 이르고 또 남서북방과 사유상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불자야 이 시방 중생의 번뇌 차별을 가히 그 변제를 알거니와 보살이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머리심을 바란 선근의 끝은 가히 알지 못함이니라. 하이고 불자야 보살이 한계를 두어서 다만 그러한 세계 중생의 번뇌를 알고자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머리심을 바란 것이 아니라 일체 세계 소유 중생의 번뇌 차별을 다 알기 위한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것이니 소위 욕진지 그랬잖아요. 다 알고자 한다. 경번뇌 가벼운 번뇌 그렇죠. 가벼운 번뇌 중번뇌 무거운 번뇌 면번뇌 이 수면번뇌 참 문제야. 이거 수면 번뇌라고 하는 건 잠복되어 있는 번뇌 이런 뜻입니다. 잠자고 있는 번뇌. 그렇죠. 탁 잠자고 있다가 언제 일어나가지고 또 그 번뇌가 작동을 한다.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한순간도 그냥 있지 않는다. 이게 철칙입니다. 만고의 철칙이야. 그런데 모든 생명 가운데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체이기라 그 가운데 제일 위대한 것이 인간이라 인간이 살아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 그저 나부대고 일어나서 전화 안 오나 하고 기다리다가 지가 전화하고 또 어디로 쫓아나가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그래 이제 업을 잘 지어야 돼. 업을 잘 지어가지고 스님이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화엄경 칭찬했었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약천계라도 한번 외우자 법성계라도 한번 외우자 내가 앉아서 이거 10번 외워야지 하고 약천계 법성계 한 10번쯤 쭉 외우고 나면은 마음이 가라앉을 거 아니야. 그런 처방전도 얼마든지 있건만은 그 처방전은 생각하지 않고는 그만 업의 작용, 마음의 작용에 그 살아있다는 뜻이긴 해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작동을 하는 거라. 그 세상이 어지러운 게요. 건강하고 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이리 나부대고 저리 나부대고 그 많은 70억 인구가 전부 마음을 나부대니까 이리 나부대고 저리 나부대니까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아이들 키워보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른도 가만히 안 있는데 아이들이 두 말 할 나위가 없죠. 어디까지 했죠? 300명이 다 같이 말하니까 하나도 안 들려. 예? 번뇌 종류 이야기 하는 중이지, 면번뇌 이야기 하다 그러네. 잠자고 있는 번뇌가 뽀시락뽀시락 일어나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야 참. 불교는, 부처님은 어찌 이렇게 잘 알아가지고, 중생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이렇게 표현해 놨는지, 기번에 그 이제 자다가 일어난 거지 기번에 또 일체 중생의 무량 번에 한량 없는 번에 종종 차별해서 종종 각관으로 각관은 뭡니까 깨달을 각자 볼관자야 이리저리 살피는 거예요 가지가지로 살피는 거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자신이 저게 혀 안 돼도 되는 곳에다 혀를 대고 자꾸 말하는 거야. 그게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해서 그래. 이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물건이라서 그래. 살아 움직이는 물건.
종종각관으로 정치 일체 제 자병거면 일체 모든 잡대고 물든 그런 그 어떤 정신을 깨끗하게 치료하고자 하는 연고며 치료하는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연고며 그런 말입니다. 욕진지의 무명번뇌와 무명번뇌와 애가 상응하는 번뇌와 애착이 서로 응하는 번뇌가 번뇌를 의지해서 단 일체 제유 유치 번뇌 결 모든 존재의 번뇌 결박 번뇌의 매듭을 끊고자 하는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연고며 또 욕진지 예, 탐분 번뇌와 탐하는 어떤 그 부분의 번뇌와 진분의 번뇌와 탐진치죠. 탐욕, 분노, 어리석음, 치분의 번뇌와 평등한 등분 그게 탐진치가 평등하다 이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진애가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 그게 또 똑같은 사람 그게 등분입니다. 등분 번뇌와 또 일체 번뇌의 근본을 끊는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연고며 또 욕진지라 아번뇌와 아소번뇌 나라고 하는 근본 번뇌 나의 것에 대한 번뇌 그게 아소번뇌입니다. 나의 것에 대한 번뇌와 아만 번뇌와 하, 지 잘났다고 지 가진 게 있고 지가 배운 게 있고 지가 뭐 자리가 조금 높다고 하는 그런 것 아만 번뇌와 일체 번뇌를 다 알아서 일체 번뇌를 각오해서 깨달아서 진무역원이 고며 다 해서 남음이 없게 하는 연고며 욕진지 또한 전도 분별 생근본 번뇌와 전도 분별로서 생하는 이게 문제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알면 오직 좋아요. 전도된 생각으로 아는 거야. 전도된 생각으로. 그 뭐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강 상식선이 있잖아. 상식선. 그 상식선에 맞는 분별, 판단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상식선하고 어긋나고 그 상식선과 뒤바뀐 어떤 그 번뇌, 분별. 이것이 전도 분별로 생기는 근본 번뇌와 수번뇌 또 어떤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에 따라서 생기는 번뇌와 또 인신견 생 62견 하야 신견을 인해서 이 몸에 대한 견해를 인해 가지고 62견을 내는 62견 이건 이제 인도에서 있었던 62종의 외도들이 일으키는 번뇌를 말하는 것입니다. 62견을 내는 번뇌를 인해서 일체 번뇌를 조복하는 연고며 모든 번뇌 하여튼 뭐 번뇌 종류를 다 여기다 소개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많고 많은 번뇌라 하더라도 이 모든 종류를 다 열거해서 그러한 것을 다 알고자 하는 연고며 욕실지 개번뇌 덮어놓는 번뇌입니다. 개번뇌 덮여있는 번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의 다 개번뇌예요. 번뇌가 덮여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번뇌와 장번뇌와 아예 이게 나타나가지고 장애를 하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알아서 발 대비 구호심하고 대비를 일으켜서 대비 구호심을 이렇게 바라고 일체 번뇌의 그물을 끊어서 일체 지혜의 성품이 청정하게 하는 까닭으로 안욕 따라 삼맥 삼부리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뭐 아무튼. 뭉뚱그려서 아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의 그 경지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은
결국은 이제 보리심 불심으로 이제 출발하고 그 공덕은 그것을 아는 공덕은 그것을 또 작동시키는 보리심을 바라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공양공덕과 공양 좋은 거 있네요. 공양 때가 다가오니까 공양공덕과 초발심 공덕이라. 불자야 이 비유는 아직 그만 덮어두고 가사 어떤 사람이 일념경에 모든 상미 음식과 향과 꽃과 어복과 단기와 번기와 산계 일산 양산 우산 뭐 덮개 이게 인도에는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환경이 좋아서 산계라는 게 햇빛도 뭐 그렇게 썩 강하지도 않고 여름이나 그렇지만은 그런 거 승가람의 상묘 궁전 승가람은 이제 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 사찰 뭐 토굴 큰절 이게 전부 승가람이에요. 그리고 가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사는 가람 상묘 궁전 아주 화려하게 잘 지은 그 궁전 궁전과 보장 망만과 보배 장막 또 그물 그 망 같은 거 가지가지 장엄 사자좌와 아주 훌륭한 침대 의자 뭐 이런 것과 그리고 중묘 보로 여러 가지 보배로서 동방 무수 부처님과 그리고 무수 세계 소유 중생에게 공양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량 없는 중생들에게 공양해서 공경 존중하고 예배 찬탄하고 곡궁 처망하되 좋잖아요. 우리가 예배 부처님을 공경한다면은 공양 올려야 마땅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야 마땅하고 예배도 해야 돼. 그리고 찬탄을 해야 돼. 곡궁 처망해야 돼. 참 머리를 쪼아려서 절하고는 다 이렇게 우러러서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상속부절해. 상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무수겁을 다 지나며 또 저 중생에게 권하되 실형 여시 공양 업을 하고 다 하여금 부처님께 공양하게 하고 부처님이 멸도한 뒤에 이르러서는 각각 탑을 일으켜 탑을 세워 부처님 사리탑을 세워서 그 탑의 높이와 넓이가 무수 세계 중보 소성으로 무수 세계의 온갖 보배로 이룬 바로서 가지가지 장엄으로 하고 낱낱탑에는 각각 무수 열의 형상이 무수한 열의 형상이 광명 변조 무수 세계하여 광명으로 무수 세계를 변조해서 두루두루 비춰서 미얀마는 진짜 탑의 나라더만 요즘 뭐 그런 거 잘 보여주잖아요. 앉아가지고도 뭐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고 TV에서도 보여주고 하는데 정말 황금 대탑 그 어마어마한 탑에다 황금을 그냥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여기에 경전에 나온 것 뭐 조금도 뭐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처님인데 어떻게나 황금을 발랐는지 부처님인지 무슨 뭐 축구공인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런 거. 그것도 또 공경 공양의 표현이라 그 나라 불자들의 신심의 한 표현입니다. 좋은 그 현상이에요. 하고 경 무수급도록 그렇게 하기를 무수급이 지날 때까지 하고 남서 북방과 사유 상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불자야 그대의 뜻에 어떠한고 여의 운하오 그대의 뜻에 어떠냐 차인 공덕이 영이 다보 이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대단하잖아요. 여기 설명한 게 부처님인데 공영 공양 예배 찬탄 뭐 온갖 거 이렇게 하기를 상속 부절하게 하고 또 부처님이 열반하고 나면은 그 사리탑에다가 어마어마한 사리탑을 세워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장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미얀마를 상상해 봅시다. 미얀마에 있는 그 모든 부처님의 사리탑들을 전부 한 사람이 세웠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공덕이 얼마나 많겠는가.
천재가 은하되 하늘의 임금이 대답하기를 시인 공덕은 이 사람의 공덕은 유불내지요. 오직 부처님만이 능히 알고 여무능척이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그 공덕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 불자야 차인 공덕을 비보살 초발신 공덕헌데 보살이 처음 발심한 공덕에다가 비교를 한다면은 백분의 불급이리요. 백분의 하나도 안 돼. 아니 천분의 불급이리요. 백천분의 불급이리요. 내지 우반이 사타분에도 또한 불급이리라. 하나도 미치지 못하나니라. 무수억만분의 일도 되지 못한단 말이야. 아, 그 앞에서 부처님에 대한 그 공양 공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그러한 어마어마한 공덕을 가진 것이 우리들 자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 속에 있어요. 그 자신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공덕의 화산을 폭발시키기만 하면은 이건 뭐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위력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 뭐 저기 저 역사적인 부처님인데 아무리 공양하고 탑을 세우고 탑을 억만 개를 세우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라고 달마대사가 소무공덕이나 양무제가 탑을 수천 개를 세우고 절을 수천 개를 짓고 스님들을 출가시켜서 장학금 주고 공부시킨 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고 양무제가 불교를 좋아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골령포 가사를 집어던지 골령포 그 옷을 집어던지고 가사를 입고 스님들 가사 입고 경을 강설하는 거 나처럼 이렇게 화엄경 설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애까지 왕이 있는 골령포까지 게 무슨 대수냐고 집어던져 버리고 당신도 양무제도 가사를 쳐가 있고 그 국가 일은 다 집어치우고 전부 대신들 또 백관들 뭐 온갖 대신들 전부 다 모아놓고 큰 강당 다 모아놓고 경을 서라고 앉았는 거예요. 아 출가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가사 읽고 경 서라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야. 왕하고 비교할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던 분인데 그리고 달마대사가 유명한 인도에서 큰 스님이 왔다고 하니까 저 만났어.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삽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소무 공덕이나 공덕이 전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봐요. 그 대목이 딱 여기 나왔잖아. 대목이 여기 딱 나왔잖아요. 그대로. 요 대목이 공양 공덕과 초발심 공덕의 대목이. 우리는 그보다 천배 만배 위대한 진여 자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아, 그걸 개발해야지. 그걸 가지고 있는 그 공덕이 더 크지. 예. 겉으로 뭐 그렇게 많이 한 거, 그 공덕이 뭘 됐으냐. 그것도 전부 한 마음에서, 나온 일이다. 그 뿌리, 근본된 보리심, 그 불심이 중요하다. 밖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말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게 된 마음자리, 불심, 예.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래, 이제 그분을 불심천자라 그래, 그래도. 불심천자, 불심이 대단한 천자다라고 해서 불심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이 마지막 그 단락이요. 아주 그 달마대사와 양무제 이야기하며, 우리 마음과 그 외에, 밖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적인 그런 그 공덕과의 그 차이를 아주 명료하게 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